아침 준비가 다 된 줄 알았는데. 거의 됐어요. 불만 손보면 돼요. 앞으로는 준비 다 된 다음에 우릴 부르렴. 네, 그럴게요. 엘라, 얼굴에 그게 뭐니? 뭐가요? 벽난로에서 재가 묻었네. 가서 좀 씻고 와라. 차에 재 떨어진 거 아니야? 영어로 재가 심다니까? 심다 아가씨.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. 더러운 엘라. 신데렐라. 그렇게 불러야겠다. 정말 기막힌 생각이네. 이건 누구 거지? 아직 안 온 사람 있었나? 제 거예요. 그깟 아침 좀 차렸다고 우리랑 같이 먹으려 하다니 욕심이 너무 많구나. 넌 일을 다 끝내고 먹는 게 좋지 않겠니, 엘라? 아니, 이제부터는 신데렐라? 응? 신데렐라. 이름이 갖는 힘은 마법과도 같은 법이죠. 새엄마와 의붓 언니들이 지어준 이름 때문에 엘라는 갑자기 자기 자신이 제투성의 하녀가 된 것처럼 비참하고 슬펐습니다.